자, 내일은 짝박 부른 날이지? 네! 내일은 여학생들한테 짝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남자들, 같이 안고 싶은 여자 짝꿍이 있으면 오늘 밤 기도해라. 같이 안게 달라고. 아! 아이, 조용, 조용, 조용! 짝꿍을 정하는 순서는 제비 뽑기로 하겠다. 자, 그럼 이만 반장.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오늘은 1분단 청소할 차례지? 꾀부리지 말고 깨끗이 청소하도록. 영재야, 축하해. 뭘? 뭐긴. 넌 내일부터 세상에서 제일 멋진 착극을 만날 테니까. 그게 누군데? 뭐? 내일 되면 알게 되겠지. 나 먼저 갈게. 안녕. 한성수, 넌 1분단 아니야? 야! 니 내 좀 보자. 니 어디 가노? 무슨 말이야? 니 1분단 맞제? 오늘 1분단 청소라 하는 선생님 말씀 못 들었잖아. 나 원래 청소 안 하는데? 니가 뭔데? 문제야. 뭐라고? 문제들이 청소하는 거 봤어? 야! 니 혹시 텀블러에서 내본 적 없나? 잘 모르겠는데? 맞는데 뭐! 왜 이래? 인자 손수건주인 찾았다. 그때 손수건주려고 불렀지만 막지가 앞이래. 와, 서울 참말로 넓고도 좁작하지만은 니를 여기서 다시 만나네. 진짜 반갑다. 야, 니 내가 여자롭고 부끄럽나? 버뜩 잡아라. 반갑다. 어휴, 문디 자수가. 와, 서울 웃기네. 이래 넓은데. 내 어이가 없다. 뭐? 내가 산 종목이 오늘 상한가를 쳤다고? 어머, 어머, 어머나, 웬일이니. 아니, 그럼 내가 얼마를 번 거야? 어, 3천도 샀으니까.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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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만에 300이나 벌었네. 아유, 알았어. 한 턱 아니라 두 턱, 세 턱도 내지. 아유, 애들 아빠 몰라. 알면 나 당장 쫓겨나. 예, 나 한 5천주 더 살까? 돈? 뭐 사채라도 내야지. 사기만 하면 돈벼락인데. 아, 그래, 그래, 알았어. 내가 만나서 확실히 쏠게. 아유, 알았다니까. 나 내일부터 학교 안 가. 뭐야? 어, 예, 어, 어, 그래. 내일 만나서 얘기하자. 어, 어, 그래. 끊어. 뭐야? 학교를 안 가? 아니, 왜? 어, 그 성순지 뭔지 하는 놈이 널 괴롭히디? 내 이놈의 자식을 그냥? 혜순이 말이야. 뭐? 뭐? 혜순이, 김혜순. 아니, 혜순이가 왜? 아, 글쎄, 우리 반에 전화 갔더라니까. 뭐야? 아니, 너희 아빠가 혜순이게 너희 반에다 전학시켰다니? 첫날부터 쓰레기통을 뒤지질 않나. 윤주랑 한판 붙질 않나. 애들이 뭐랬는 줄 알아? 걔더러 그지래. 아우, 진짜. 아, 정말 망신살이 뻗쳤어. 야, 서서! 타! 아, 빨리 임마! 예? 지,
지보고 나가라고 얘. 너무 섭섭하게 듣지 마라. 다 널 생각해서 하는 말이니까. 여기보다 더 좋은 곳이 있어서 그래. 지 안 가면 안 됩니까? 얘가 정말 말귀를 못 알아듣네.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너 여기 오래 있으면 너만 힘들어져. 괜찮습니다. 진 아무래도 좋아해. 힘 안 듭니다. 넌 괜찮을지 몰라도 난 안 괜찮아. 아주 많이 안 괜찮다고. 사모님, 지가 잘못한 게 있으면 예 말씀해 주이소. 지가 고치겠습니다. 일도 더 열심히 하고 예 밥도 적게 먹고 예 식물음도 잘하고 예 학교도 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가겠습니다. 얘가 왜 이럴까? 다 널 생각해서라니까? 지는 여기 있고 싶습니다. 아저씨 옆에 있게 해주소. 뭐라고? 아버지 죽고 내 혼자 남았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예. 고향 떠나 서울로 온다 했을 때도 지는 뭐 인생 끝인 줄 알았지예. 근데 아저씨가 날 살려줬다 아닙니까? 아저씨는 지를 친딸처럼 잘해줬지예. 사모님, 지는 여기 있고 싶습니다. 나가라고 하지 마이소. 부탁입니다. 예? 사모님, 앞으로 잘할게, 예. 예? 사모님, 부탁입니다. 혜순아, 외출 준비해라. 와, 예. 아유, 왜긴. 내가 너한테 너무한 것 같아서 맛있는 거 좀 사주려고 그래. 진짜입니까? 속으면 살았니? 그때 새로 산 옷 있지? 그거 입어라. 예. 여기요. 여기서 고속 터미널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터미널? 여기에서 버스 두 번은 갈아타야 될 것 같아. 네. 여기서 5번 버스를 타고 3호선에서 내려. 여기서 감사합니다.